전통 의상을 입고 성서유창을 제대로 보여주신 영상을 보면 이제 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세자와 세자빈이 이렇게 글을 읽는 것 같은 그런 고급스러운 무대더라고요. 진짜 제자들이 앉아서 멋있더라고요. 이렇게 네. 앉아서 그 하는데. 유창 선생님 가운데 계시고 이제 두 분이 뒤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멋있었어요. 책 읽는 소리가요. 옛날에 뭐 탄금성, 그러니까 가야금 뜯는 소리, 네. 낙기성, 바둑 두는 소리, 땅땅땅 두잖아요. 성성수원아, 소리소리 다조원아, 불여 자손 독서성이라. 자손이 책 읽는 소리만 못하다 그랬거든. 아, 나 오늘 계속 책 읽는 소리라. 이게 그렇게 쏙쏙 아유, 우리 들어오네. 저 뭐냐, 배트맨 선생님 그 좋아하시는 장르하고 딱 맞죠. 네, 한자 선생님이신데, 한문 유창 선생님한테 난 선생님이신데. 가야 돼. 이분들이 원래 경기민요를 하셨다고 하니까 이제는 좀 경기민요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지. 이분들이 불렀던 경기민요는 또 어떻게 다를까? 성서유창과 다를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떤 곡들이 있을까요? 한번 그러면 저희가 짧게 경기민요의 어떻게 보면 대표곡이잖아요. 노랫가락을 한번 한 얼씨구 소절씩 한번 한 소절씩 해보겠습니다. 시고 나비야 청산 가자 청춘가를 아 청춘가 청춘가 좋아요? 이팔 청춘에 소년은 되어서 운명의 학문을 아까를 봅시다. 불러내신 부모님 얼마나 얻으실까요? 남도 쪽 소리 창법하고 전혀 다르니까. 그쵸. 저희가 솔직히 오늘 여기 나온다고 유튜브를 많이 봤는데, 아, 저희가 여기 나가도 낄수 될까? 있는 자리인가. 아니요. 너무 소리를 잘하시니까. 판소리는 별거 없어요. 저희 뭐가 있어요? 이런 거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막 질러요. 안 그냥 나오면 죽는 거 질러. 나무에다 밧줄 묶어갖고 안 나오면 질러. 아, 혹시 하다가 이렇게 목이 좀 쉬거나 잠기고 연습하면 무리가 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잠기면 더 지르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막힌 느낌이 드니까 코로나 끝나고
여기 가래가 낀 느낌이 나가지고 맞아. 저는 솔직히 노래를 막 소리랑 질러가지고 가래를 뱉어내면서 노래를 했어요. 어. 그래야 약간 더 풀리는 세게. 느낌이 어. 나가지고. 근데 오히려 하면 결절을 못 줘요. 그러니까요. 제가 약간 좀 너무 세게 저를 가혹하게 푼 느낌이었고 동생은 어떻게? 저는 경기민요를 이제 할 때는 목 같은 경우가 많이 금방 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여성분들이랑 이제 누나들이랑 많이 노래를 하다 보니까 음이 높아요. 맞아. 여자 키하고 남자 키하고 다르니까. 성기 오고 중간에 정말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심적으로도 너무 하기 싫었고 이게 노래를 하는 내내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내가 이제 그만둬야 될 때가 온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당시에 사실 이제 그때 송서유창을 접하게 되면서 위에 선생님도 남성분이시기도 하시지만은 주변에 이제 남성분들이 많이 배웠어요. 소리를 송서유창을. 아. 그러다 보니까 같이 선생님들이랑 노래를 하다 보니까 음도 맞고 송서를 하다 보니까 목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송서는 진짜 기본 바탕이 배에 힘을 딱 주고 노래를 하다 보니까 목이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지르는 게 없으니까 또. 그렇죠. 그럼 변성기도 좀 치유도 도와줬고 지금까지 노래를 하면서도 조금 더 경기민요 할 때와는 다르게 좀 더 길게 목을 아프더라도 좀 더 길게 노래를 하게 도와줬던 것 같아요. 저기 공부할 때 말이죠. 요 정주희 씨 같은 경우는 상공부 들어가면 새벽 뭐 4시 반에 일어났다. 4시? 네, 뭐 4시 반 비 오면은 뭐 5시 정도 일어나긴 하는데. 첫 닦거나 먼저 일어나. 별이 아직 떠 있을 때 일어나. 그렇게 상공부를 했다 그랬어요. 그 혹시 상공부 같은 거 하고? 그래요? 송서유창도 개념이 있어요. 방학 때 이렇게 맞습니다. 봉평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저희가 묵는 이제 숙소가 있어요. 숙소가 있는데 거기서 똑같이 한 7박 8일 정도 같이 묵으면서 진짜 저희도 아침 4시까지는 아니긴 한데 한 8시 정도에는 전체가 기상을 해서 다 같이 이제 아침 식사하고 이어서 바로 점심 한두 시까지 소리를 하다가 점심 먹고 저녁 때까지 한 6시, 7시까지 소리를 하다가 저녁 끝나고는 또 이제 한 명씩 테스트도 하시고 저희는 삼설기를 조금 대표적으로 잡고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럼 30분짜리 노래를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말 헷갈리는 게 어떻게 보면 뭐 경기 잡가도 12 잡가가 있잖아요. 네. 12 잡가도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12작가는 음율이 있으면서도 뭔가 박자도 있고 뭔가 좀 이게 있잖아요. 어느 정도 순서가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삼서역에는 일단 다 한문이에요. 무한반복이고. 맞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맞습니다. 개인 세도 또 고침세도 다 비슷하니까. 이게 하는데 내가 팔진미찬 이런 식으로 관계하랴? 뭐지? 다음 구절도 관계하랴로 끝났는데 또 관계하랴? 맞아요. 뭐지? 계속 돌아. 이거 돌면 계속 그냥 하루 내내 도는 거 아니야? 맞아요. 30분짜리가 그냥 몇 시간짜리 되는 거 아니야? 생소한 단어를 가지고 이게 노래를 접하다 보니까 와 이걸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하면서도 진짜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 저는 노력하지만 요 동생은 아유 진짜 상공부에 들어가면은 자요. 자요. 자고 아니면 이제 시냇물 뭐 계곡 가가지고 물놀이 놀러 다니고 이제 마지막에 시험을 보잖아요. 잘해라. 똑같이 잘해. 저보다 더 얄미워. 잘해. 너무 얄미워요, 진짜. 그래서 아 진짜 재능은 따로 있는 건가? 그런 것도 좀 느꼈어요. 근데 이 동생이 요새 좀 꽂힌 게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다른 데에 그 저기 눈을 돌렸다던데. 돌렸어요, 아주. 아까부터 내가 이 양반을 많이 본 것 같은데 이렇게 봤어요. 송서율창에 대들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저 뭐 살짝 바람 났다면서요? 이제 군인 시절이었어요. 군인 시절이었는데 군인 시절 때 그때 한창 미스트롯이 정말 열풍이었어요. 트로트 열풍이 이제 올라오면서 그때 이제 남자판 이제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을 한다. 그래서 같이 부각하는 친구들이 한번 우리 같이 나가볼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정말 웃긴 게 떨어지고 저 혼자만 이렇게 붙게 된 거예요. 권유했던 친구는 이제 첫 오디션을 보는데 그때 이제 백인 오디션이었어요. 이제 그 전까지는 한 몇만 명 정도를 이제 걸르고 걸러서 백인을 뽑아요. 백인을 뽑는데 거기 들어가는 것도 힘들겠네요. 힘들었어요. 몇만 명 중에 100명 안에 드는 것도 힘들었어요. 첫 번째 100명 중에 첫 번째 오라트를 받게 된 거예요. 오메오메 타고났단 게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방송에서만 보던 게 어, 노래 불렀는데 갑자기 뒤에서 황금불빛이 딱 터지는 거예요. 진성 선생님이 트로트의 아주 큰 대두보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극찬을 하셨군요. 네. 티미션 올라가게 됐는데 거기서는 또 아쉽게 하트 하나를 못 받고 아쉽게 떨어져서 네 그렇게 이제 무사히 제대를 하고 난 뒤에 이제 가만히 이제 아 난 이제 다시 국악이나 해야겠다 이렇게 다시 왔는데 어 이제 좀 하니까 또 아침마당에서 이제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침마당에서 이제 PD님께서 전화를 공부하려 하는 사람한테 바람을 넣어가지고 왜냐면 이제 한번 방송 이제 PD님들은 눈여겨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트로트 불러가지고 송소율 유창 이수자입니다 하면서 또 알릴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아까 전에 선생님한테 말씀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왜? 드렸습니다. 아니요. 허락 못 받을지 알고 걸어가지고 자식처럼 죄송합니다. 가르쳐주고 길러주시는 선생님한테 말씀도 안 드리고 원래 그래가지고 쫓고 가 그래서 트로트계 대들보 소리나 듣고 말이야. 어? 아니, 집에 그 전라도 그 사투리 똘것들이 하나 있잖아요. 그 말 잘 듣는 제자가 있으면 안 듣는 애들 하나 있지. 그래도 그런 애들은 또 잘 돼요. 그래서 아침마당 그 꿈의 무대인가? 네, 어머님들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도전 무대 같은 경우는 정말 생 라이브로 아침 5시까지 그러니까, 사람을 불러요. 아침부터. 네, 생목으로 이제 진짜 음향도 안 들리고 이제 생으로 진짜 힘들더라고요. 했는데 이제 라이브로 이제 투표를 해주세요. 네. 그래서 첫 번째 했는데 첫 번째 마당에서는 조금 좀 아쉽게 떨어졌어요. 네. 아 떨어지고 아 이제 나도 이제 끝인가보다. 이번엔 또 불타는 트롯맨이라는 또 네. 프로그램을 마지막으로 아 진짜 나는 트로트는 이제 마지막으로 나가봐야겠다. 네. 거기서도 섭외 전화가 네, 왔어요. 아 내가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이쪽 갔다 이러다 보니까 선생님을 좀 볼 좀 이게 얼굴이 없었어요. 면목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나가면은 송서유창 이수자 타이틀로 나가겠다 얘기를 하고 일단 나가게 됐어요. 나가게 됐는데 그 선생님 허락하셨어요? 선생님이? 그거 말씀 안 드리고 나간 거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미스터 트롯 나갔을 때부터 보셨을 것 같은데 방송을?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무대를 보고 나시면 또 좋아는 하세요. 내 제자가 나와서 하시니까 좋아는 하시는데 이제 여기서 내장산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 앞에다가 제가 송서 율창 중에 율창의 또 아까 누나가 불러주셨던 권학문 주자훈 그 대목을 어떻게 보면 내장산에 좀 가사와 어울러지게 제가 혼자 한번 개사를 해봤어요. 일일천추 낙하유수 조금 그 내장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가을에 그 그리워하는 님을 그리워하면서 뭐 이제 절 같은 얘기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좀 풍경을 담은 내용인데 짧게 송서 율창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내장산 이렇게 불렀거든요. 어땠어요 반응이?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송소유창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고 많이 좋아하셨어요. 그 내장산 한번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대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반년 성리 관산 어리요 반국 병적